열랑 참전 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신지요? 그 무뎠던 여름도 지나고 하얀 이슬이 맺히는 백로의 절기입니다. 이제 땀 흘려지는 농작물을 거두드리는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면 전국 각지로 흩어진 자녀와 손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지낼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여 전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육망청 인사 올립니다. 저 육망청은 4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3일 참전 유공자 포럼을 개설하여 우리 참전 유공자들의 못다 이룬 숙원 사업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참 전우 여러분, 우리 월남 참전자에는 지난 7년 동안 원고가 피고가 되고 그 피고가 다시 원고가 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는 문의뿐이고 허울뿐인 공법단체가 되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애우와 대우를 기대하기는커녕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제64회 서울 동작동 현충원 추모식 자리에서 우리 월남 참전자에는 보훈단체로 소개받지도 못하였고 분양명단에서도 빠져버린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기만 합니다. 이런 수모를 언제까지 어떻게 또 당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잘못된 날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현실이 오기까지에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또한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전해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맥을 놓고 실망하고 한탄 속에 덧없이 세월만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 멀리 열사의 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젊은 피로맺은 전우이며 그때의 저력과 용기와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전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읍시다. 우리에겐 여유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우리 단체를 바로잡아야 할 이 시기에 지난 6월 14일 법원에서 7개 팀에 대한 임시회장 등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신문기일이 끝나고 7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7개 팀들은 이런저런 의견들을 제출하면서 법원 결정을 계속 지연시키는 행위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정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치러지는 회장 선거는 힘들었던 지난 7년을 청산하고 진정한 국가 유공자 보훈단체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월참의 회장의 자리는 우리 단체를 명실상부한 보훈단체로 거듭나게 해야 하고 우리 명예회복과 복지, 참전 명예수상 등을 현실화시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올참의 회장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즉 군종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유언비어와 지역감정을 넘어 금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올참 회장은 봉사와 희생, 즉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명예를 지켜나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참 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올람참전자의 주인은 회장도 이사도 지부장도 아닌 바로 전 여러분들이 올참의 주인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이제 희망도 미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는 꼭 제대로 된 사람을 그리고 올참을 반듯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을 검증 또 검증하여 찾아내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 전우님들의 가정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